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공부를 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운 뒤에 평상시에 느꼈던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가, 그 다음에 기초와 수학 부분을 어떻게 무난하게 해결할 것인가 등등의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민거리라든가 아니면 궁금한 점들을 제가 어느 정도 해소해드리고 해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비전공자입니다. 수학도 못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1년 안에 인강만으로 합격이 가능할까요? 자, 이런 질문이 왜 나왔을까요? 비전공자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그 얘기 무슨 뜻이냐면 전기기사 자격증이 타 분야 자격증보다 상당히 가치 면에서 상당히 우월성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좋다는 얘기야. 그래서 비전공자들도 전기기사 공부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비전공자들이 전기기사 공부를 하다 보니까 뒤따르는 좀 고민거리가 뭐냐면 수학이 문제가 되는 거죠. 왜? 전기는 수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싶은데 수학이 좀 약간 부족하다. 수학이 좀 약하다. 이런 뒤따르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야. 그렇죠? 수학이 부족한 건 당연한 거죠. 왜?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면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세상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는 과거에 한참 전에 학생 때 했단 말이야. 그 당연히 수학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것 때문에 전기기사 공부를 갖다가 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느냐? 그러시면 안 되죠. 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학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 다음에 비전공자라는 어떤 핸디캡, 이런 걸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얘기죠. 왜? 다 비슷비슷하다는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든 아무리 쉬운 시험이든 이 어떤 시험이든 만점을 받으라고 하면 되게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아주 난이도가 쉬운 시험도 예를 들어서 다 맞아라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 되는 거죠. 근데 전기기사 자격증은 100점 만점 만점에서 60점만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는 얘기죠. 즉 60점이 뭘 뜻하는 거냐? 내가 비록 비전공자고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하더라도 60점 맞는 데는 큰 장애물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계산 문제 맞지 않아도 평이한 문제로 설명형 문제를 갖다 맞아서 우리가 충분히 60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부족하다 절대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비전공자다 수업을 통해서 전개되다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인은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혹시나 전공을 갖다가 전기 전공이 아니라서 또 수학이 너무 약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전기 공부하는데 약간 마음이 무거운 분을 위해서 예비 강의실로 해서 전기에 대한 기초 용어 수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기에 대한 기초 수학이라는 수업을 갖다가 제가 예비 강의라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자, 그 수업을 예비 강의를 충분히 좀 편안하게 공부하시면서 전기를 갖다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좀 마음가짐도 되새기고 그 다음에 막연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것 갖다가 어느 정도 해소가 나서 공부를 하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비전공자 수학이 좀 약하다? 그거는 우리 공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 어떤 걸 따는 게 좋을까요? 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난이도 차이나 취득해 진로 차이가 있나요? 좀 있죠.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출발해 보자고요. 전기기사 자격증과 전기공사 자격증 중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일단은 당연히 1차적으로 전기기사 공부를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지금 질문에 난이도 차이라든가 취득 후, 사실 난이도 차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하게 출제하는 거죠. 근데 취득 후 진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즉 무슨 얘기냐? 제가 전기기사부터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 활용도 면에서 자격증의 그 어떤 진로 문제라든가 활용도 면에서 전기기사가 전기공사기사보다는 폭이 넓어요. 즉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가 그것다 활용할 때 그만큼 더 유리한 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뜻에서 전기공사기사보다는 전기기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목표를 세봐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있어요. 간혹 가다가
전기기사 그 필기 그 과목 중에서 전자계약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전자계약이 주변 사람들 물어봤더니 상당히 어려운 과목이더라고 보통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전자계약, 부담되는 전자계약 과목을 피하기 위해서 전기 공사기사를 먼저 공부할 수 있단 말이야. 왜? 전기 공사기사에서는 전자계약 시험을 안 보거든요. 그것 때문에 전기 공사를 갖다가 먼저 공부할 수 있는데, 분들인데, 그건 좀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그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그 활용도면이나 가치면에서 전기기사가 월등히 좋다고 그랬잖아요. 폭이 넓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한 과목 때문에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공부가 아닌 그냥 다른 차선책에 그런 어떤 과목을 갖다 선택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죠. 만약에 전기공사 기사를 취득해서 공사 현장 같은 데 활용해서 그게 확고하다 그러면 전기공사를 갖다가 공부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전자계약이라는 과목을 피하게 해서 전기공사 기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할 점이다. 피해야 할 점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두 번째 질문은 전기기사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전기기사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지금 요 수험생은 전기기사 공부를 하고 싶은 거죠. 전기 산업기사 기출문을 푸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 자, 우리가 이 지금 질문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뭐냐면 만약에 내가 1차 필기시험을 갖다 공부하는 학습 기간이 짧다, 좀 촉박하다 하신 분들은 전기기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교재 내에 반드시 전기기사에 대한 기출문제만 풀어라. 반대로 전기산업기사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만 풀어라. 그거는 이제 학습 기간이 짧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미리 대비를 해서 미리 공부하는 입장이라서 공부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게 잡았다 하신 분들은 시간 여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기사 공부하는 분들은 1차적으로 전기사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고 시간 여유가 되니까 이제 전기산업기사 기출문제 중에서도 괜찮은 문제들, 좀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갖다 선별해서 골라서 푸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학습 방법이 되겠죠. 반대로 전기산업기사 공부하신 분들은 전기산업기사에 관련된 기출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시간 여유가 되면 전기기사 문제 중에서 선별해서 좋은 문제만 골라서 푸는 것도 상당한 공부, 좋은 공부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질문이에요. 실기 영역에 감리 부분이 추가되었는데 많이 중요한가요? 자, 예전에 공부할 때, 제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예전에 수험생들은 이런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면 이 감리 부분이 추가되는 게 불행하게도 2016년도에부터 신설된 거예요. 즉, 수험 시행처에서 감리 부분을 2016년부터 2차 실기 때 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2016년도부터 이후에서부터 그 2차 실기에서 감리 문제가 한 문제씩 반드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생겨요. 잘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감리를 공부, 신설됐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문제가 뭐냐면 감리 그 내용이 쉬우냐? 쉽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우리하고는 좀 약간 생소해. 현장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우리한테는 쉽지가 않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감리 그 공부할 내용이 아주 짤막하냐, 내용이 적은 편이냐.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또 감리 부분 공부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 편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죠. 2차 실기에서 감리 빼고도 문제가 많이 상당히 많은 출제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단답, 시퀀스, 수변전. 그걸부터 먼저 공부하셔야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신설된 감리 부분은 한 문제에서 한 4점 내지 5점 정도 출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점에서 5점을 갖다가 우리가 득하기 위해서 시간을 배정을 많이 할 거냐. 조심해줘야죠. 그냥 나는 4점에서 5점 정도 맞을 정도의 시간 투자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좋죠. 그런 뜻에서 제 수업 시간에 드렸던 감리에 대한 그 기본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감리에 관련된 기출문제 정도만 풀고 나서 시험장에 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또 하나가 있어요. 지금 질문이 감리 쪽에 치중했단 말이야. 근데 또 하나 신설된 게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 2018년도부터 설계 도면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서 출제를 하겠다라고 시행처에서 또 발표를 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 설계 도면에서 문제가 한 번씩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감리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더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는
2018년도에 신설된 설계 도면 쪽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게 오히려 시험, 실제 시험에서는 더 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감리보다는 설계된 도면이 먼저 우선순위라고 제가 오히려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들을 잘 명심하셔서 감리를 너무 비중을 갖다가 너무 크게 잡지 말아라 라는 거죠. 거기에 현혹되면 안 되는 거지. 감리는 출제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맞은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자체가 현장 실무 경험이 같이 접목되는 좀 약간 생소한 난해한 내용이기 때문에 감리 부분에 너무 과욕을 부리지 말아라. 그냥 편안하게 교재 내 이 정도 내용, 제 수업 시간에 했던 감리 내용 이 정도 내용만 그냥 충실하게 소화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으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질문. 공기업 정규직 취업하려고 하는데 전기기사 강의가 도움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취업을 갖다가 이제 선택할 때 왜 사기업보다도 공기업을 먼저 선택을 하겠어요? 공기업은 모든 수험생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직종이란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 사회적 신분 보장이 더 든든하고, 그 다음에 정년되는 걱정도 좀 들고, 그죠? 덜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들이 더 훨씬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생각이 똑같단 말이에요. 사기업보다는 공기업이다라는 얘기지. 그럼 우리가 전기 분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공기업이라는 게 뭐겠어요? 한국전력, 그 다음에 각종 발전회사들,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공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그 공기업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거의 추세가 일단은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 가산점이 주어진단 말이야. 그 가산점이란 건 또 합격할 때 상당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가산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자격증은 필수 조건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뭐냐면 공기업들이 앞으로 계속 확대되는 게 뭐냐면 1차 그 전공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 전공 시험에서 또 걸러내는 거야, 합격자를. 그러면 전공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충분한 전공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전기기사의 내용이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 수준을 넘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전공 면접을 갖다 보는 공기업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공 면접을 갖다가 우리가 면접 시험을 볼 때 상당 전공 실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 내용 자체도 전기기사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기업을 목표로 하신 분들은 자격증 가산 혜택, 그 다음에 전공 필기 시험, 그 다음에 전공 면접 시험을 갖다가 다 통틀어 생각했을 때는 전기기사 공부하는 과정은 이건 절대적으로 필수 요건이다 라고 결론을 지으셔야죠. 그렇죠? 따라서 공기업 취업은 전기기사 학습 과정은 필수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갖다 가지시는 게 현명한 생각일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해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기기사 공부를 했다고 다짐을 하셨으니 꾸준히 공부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실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 합격하는 그날까지 화이팅!